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촨입니다. 오늘도 이 새로운 집을 한번 보자고요. 모델하우스인데 오늘 볼 집은 레지던트 3입니다. 제가 어제 레지던트 2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스트베일 옆에 있는 온타리오 렌치라는 곳인데요. 여기 커뮤니티 이름이 에스페란사라는 커뮤니티인데 여기는 이제 시니어 단지입니다. 시니어 단지. 55세 이상이신 분들만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집을 사실 수가 있고, 여기는 프로퍼티 택스가 1.5%고요. 그리고 HOA가 한 24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와, 저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커뮤니티 단지 어메니티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한번, 집을 한번 보자고요. 모델3인데, 여기 집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단층집입니다. 전부 다 단층집이요. 역시나 이제 시니어 단지이다 보니까 모두 단층집이고요. 그리고 집들이 다 작아요. 1500스퀘어피트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모델들이 한번 가서 보자고요. 예, 여기가 바로 모델 레지던트 3고요.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게 저기 모델 레지던트 2인데 비슷하게 생겼죠? 예, 여기 가라지, 2카 가라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방 두 개짜리 1500스퀘어피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항상 보는 거지만 오, 링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에도 달아놨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진작 달걸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와 들어가 보자고 너무나 예쁘네. 기똥찹니다. 예, 여기는 레지던트 3 1558스퀘어피트고요. 단층집이고 굉장히 작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와 이게 복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엄청나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네요. 예, 여기에 식물들을 이렇게 또 꽂아놨네. 이것도 굉장히 이쁘네. 이것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한 액자도 이렇게 걸어놨고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예, 게스트룸이겠죠. 예, 게스트룸이 있는데 여기 게스트룸이 있으면서 화장실 있고 그리고 예, 세탁실까지 있네. 여기 이제 3종 세트가 이렇게 또 묶여있네요. 여기 이제 게스트룸을 본다고 하면은 와 여기 너무 이쁘게 단정하니 잘 만들어놨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벌건디색 이제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색의 악센트를 이렇게 딱 주면서 야 여기 인테리어 깔끔하니 너무나 이쁩니다. 너무나 이쁘고 역시 조명이 이뻐야지 집이 살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이렇게 있는데 뭐 무난한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세탁실 이렇게 예, 뭐 잘 쓸 수 있게 예,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창고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복도를 따라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커? 예, 키친이 이렇게 있으면서 다이닝룸이랑 리빙룸이 이렇게 있는데 우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예, 단층집이다 보니까 예, 요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커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옆을 본다고 하면은 가라지죠. 가라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는 창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요. 아일랜드도 굉장히 크고 오 너무 이쁘네요. 키친이 너무 이뻐요. 키친 너무 이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닝룸도 야 역시 인테리어가 이뻐야 돼. 역시 조명이 막 기똥차네요. 조명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예,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여기 밖에는 에그체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요 에그체어 사려고 했는데 요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300불에서 500불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요 에그체어가 있으면은 인테리어가 또 확 살죠. 예, 나중에 세일할 때 있으면 한번 사보도록 하고 그리고 밖을 본다고 하면은 저기에 저렇게 바베큐 할 수 있는 곳도 저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빙룸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기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바로 보자고요. 예. 여기 이제 시니어 커뮤니티의 특징은 집들이 다 작아요. 예. 1500스퀘어피트에다가 방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금방 보더라고요. 와 여기 인테리어 뭐 기똥찬의 인테리어 맛집이네요. 예. 너무나 이쁘게 생긴 인테리어가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 커뮤니티의 특징들은 마스터 베드룸에서 바로 패디오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 오 저기 또 낑깡을 저렇게 심어놨네. 아, 낑깡 저렇게 있는 거 너무나 좋고요. 여기 마스터 베드룸 너무나 이쁘고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 바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마스터 바스룸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와 여기 굉장히 넓네요. 여기 굉장히 넓은 마스터 바스룸 있으면서 샤워실이 또 굉장히 넓습니다. 아, 샤워실 너무 이쁘다. 여기 앉아서 샤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욕실은 여기 특징이 욕실이 없네. 욕실이 없고 화장실도 무지막지하게 큼지막하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나
여기 집들이 1500스퀘어피트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가지고 금방 다 봐버리네요. 이제 방도 두 개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벌써 다 봤네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네, 여기에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으면서 바로 옆에 이제 어메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여기가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클럽하우스를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앞에 요거 아마 다 붙어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모델하우스가 이제 다 쓸 수 있는 클럽하우스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짧게 여기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위에 그늘막도 이렇게 또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럽하우스인데 와 여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호텔에 온 것 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조명이 켜지면서 어마무시하게 멋지게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도 저렇게 만들어 놨고요. 파이어플레이스도 엄청나게 크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수영장 보세요. 수영장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엄청난 고급진 호텔 못지않게 엄청나게 커다란 수영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본다면 저기 저렇게 비치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놨네. 카바나도 뭐 어마무시하게 또 많고요. 저기 또 스파도 저렇게 굉장히 많고 저기 또 화장실도 저렇게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에 또 바베큐 시설도 저렇게 있습니다. 바베큐 시설도 있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어메니티를 다 쓸 수가 있고요.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동네 HO에는 24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 여기도 바로 이게 다 파이어플레이스거든요. 밤에 불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클럽하우스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문을 잠가놨습니다. 저기 문을 열어놨나 보다. 아 이것도 다 잠가놨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아 여기 열어놨구나. 여기 클럽하우스인데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바가 있어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또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와 이게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와 천장도 보면은 무지하게 예쁘고 여기도 또 해파리를 또 갖다 붙여놨네요. 네 여기 바가 기똥차인데 바가 기똥차. 그리고 자신이 마시는 술을 여기다 갖다 놓고 보관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 여기 또 보관함이구나. 네, 여기 또 술 보관함이 이렇게 또 크게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보관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또 조그만 또 바도 또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와 여기 너무 이쁘다. 네, 이렇게 또 생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게더링 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보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같이 아침 식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제 바베큐 플레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저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냉장고도 있네요.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저기 끝에 본다고 하면은 저기에 피니스 클럽도 있어요. 헬스장.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도 있어가지고 사람이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여기 게임룸도 있네요. 포커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끝에는 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곳이 있고요. 와 여기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무슨 호텔 로비 같아요. 호텔 로비 같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클럽하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HO에는 240불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요거 모두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